유명한 철학자인 케르 케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극장에서 연극이 이제 상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주 초만 원을 잃은 이 극장에서 관객들이 아주 그 연극에 심취해 가지고요. 그 연극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냥 울고 웃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그 연극 관람을 하는 그 동안에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이 관객들은 너무나 그 연극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불이 나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극장 주인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관객들이 너무나 꽉 이게 아주 초만원을 잃은 그런 상태인데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이게 발표가 되면 아주 무질서하고 말이죠. 아주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이제 나가다가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극장 주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관객들이 혼란을 이렇게 초래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당신이 나가서 잘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질서 있게 관객들이 무사히 이 극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코미디언이 극장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저 뒤쪽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질서 있게 차근차근 잘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관객들이 야 이거 연극이 재밌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극의 하나의 그 단막극인 줄 알고 그래서 박수치면서 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 배우가 아닙니다. No,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와 아주 깔깔대면서 아주 박수를 치는 현실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후 극장 안에 연기가 확 피어오르고 불길이 타오르고 극장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야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허둥지둥 그냥 무질서하게 뛰쳐나가느라고 불길에 쌓여 죽은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 속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 극장 안에 있는 이 관객들과 비슷하다. 이 케르 케우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이 지금이 종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바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세론을 얘기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연극처럼 농담처럼 진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특별히 신천지라고 새하늘 새 땅 이제 이 세상은 가고 종말이 이제 돼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도래한다. 이름도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엄청난 교세를 확장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종말론에 대한 그런 열기를 이제 북돋고 있는데 16세기에 유명했던 여러분 그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제 점성가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계시록이나 성경 뭐 다니엘서 같은데 이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해서 각종 사이비성 종말론이나 이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론자들이 계속해서
종말이야. 이 세상은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뭐 계속 속냐. 말세는 무슨 말세냐.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고 과학이 진보되고 그런데 뭐 말세는 무슨 말세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거나 종말론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 혹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신약 전체에 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앞에 종말이 임박했다 이게예요.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적은 예고하지 않고잖아요. 갑자기 온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로 인해서 다 헤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요 대륙을 넘어서 아주 뭐 탄도미사일까지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 걸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핵폭탄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참 위험천만한 그런 정황에 놓여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할 때가 이렇게 달리 없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세계상에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다섯 개 국가잖아요.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다섯 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그런 나라인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도 핵무기를 지금 가질 계획이 있고요. 거의.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을 소유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이 어마어마해요. 이 원자 폭탄만 5만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2만 5천 메가톤급 핵무기가 3만 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 메가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자를 냈어요? 근데 거기 그 원폭의 50배 이상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의 5만 배 이상 파괴력을 가진 그런 핵무기가 3만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자칫 실수를 하거나 자칫 잘못해가지고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큰일 나는,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러 징조들, 종말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그런 사인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이 지구가 막 들끓고 있다고. 저 남극 다 녹아내리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무더위가, 추운 곳은 엄청나게 춥고 뜨거운 곳은 엄청나게 이제 더운. 우리가 이런 징조를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옛날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뭐 히틀러가 뭐 600만 명의 유대인들 다 죽이고 말이죠, 그냥 도망자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1945년에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고 뭐 억지로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연하해지고 있어요. 순이 막 돋아오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순이 올라와서 왕성해지면은 이게 말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의 때 그리고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지구 말세에 대한, 자꾸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에게만은 말씀해 주세요. 막 그랬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최일선에서 보초를 서는 이 보초병, 파수꾼들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 눈 뜨고 경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언제, 몇 시에, 뭐,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걸 안다고 하면은 뭐 그 시간 딱 정해놓고서 그 시간에만 가서 대비하면 되는데, 뭐 잠을 자도 되고 카드 놀이를 해도 되고 뭐 술 한 잔 기울여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불을 켜고 경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긴장해야 된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이치고 언제 말세가 도래할지 우리는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예언가라 할지라도 모르게 돼 있어요. 뭐 안식교에서 몇 번이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언하고 말이에요. 그날 다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다렸지만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연기하셨다고 그러고, 뭐 이단들이 뭐 이런 종말에 대한 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관심할 바가 주님, 우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긴장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날, 그날과 그때를 막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자, 여기 분명한 결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던 진시황도 죽었고요. 나폴레옹도 죽었고요. 다 죽습니다. 인생은. 그게 정해진 우리의 순리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돌아볼 때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이사들, 모든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그 사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 지구상 어디 안 들어간 구석이 없이 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지구 구석지 중동에 이스라엘 저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세계 만방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 전파망이 대중화돼가지고 뭐 모든 뉴스가 그냥 일시간에 그냥 세계로
지구상 어디든지 다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과거에 저 아프리카, 그러면 암흑의 대륙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거기서 뭐 문맹, 글자도 모르고 뭐 참 이렇게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그 식인종들이 말이에요. 선교사를 막 잡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방방곡곡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는 이 무신론 판치는 그런 공산사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말이죠. 이번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나와가지고 막 푸틴 앞에 막 축도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러시아가 복음의 열정으로 또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굴아파 뭐 공산사회 여기 옛날 공산국가였던 나라들 다 이제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곳은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회교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방향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남은 때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짐작은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애 남은 때가 얼마나 될 거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남은 생애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내 남은 육체의 때 뭐 그래도 뭐 좀 꽤 살 것 같다. 장구한 세월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야 이게 뭐 오늘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 오는 게 그냥 순간적인 것 같아요. 육체의 남은 때가 사실 긴 게 아닙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 종말은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내일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누가 압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감옥에서 사형수들 이제 남은 때를 알잖아요. 맨날 몇 날 며칠 너는 죽는다. 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당신 앞으로 3개월 더 이상 못 가요. 3개월 있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전히 짜증 부리고 남을 헛듣고 원망하며 살 겁니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물에 가까움을 아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정욕대로 살면서 생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근신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셋째로 이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보다도 고귀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안 보이면 또 사랑하면서 또 연락하고 그렇죠.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은사를 받았어요. 다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 탤런트대로 뭘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손님 대접을 하고 봉사는 하는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겁니다.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순수한 청지기 정신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종말, 나의 종말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때를 참 은혜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를 맞아서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님 오실 때에 큰 상급을 받으시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정말 종말의 때를 저희들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 인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남은 나의 육체의 때를 정말 지혜롭게 선한 청지기처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